지금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데로만 대상 같은 경우에 전분이 주요 매출처인데, 사실 뭐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번외.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 지금은 현재 전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원재료 가격.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화 강세였을 때 긍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화 강세가 되면 이런 원재료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드는데 주 원료가 뭐냐면 이제 대두, 콩이에요, 콩. 콩입니다. 그럼 이 콩을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걸 또 알아야 돼. 콩을 어디 생산하냐면, 콩은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콩에서 약70% 정도를 생산해내요. 70% 정도를. 그러면 이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냐? 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구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곳은 어딥니까? 인구에 비례를 하니까 중국이겠죠. 중국이요. 그럼 결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콩을 수입을 하는데, 자,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매긴다. 관세를 매긴다. 이랬을 때 중국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이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한 공장이 어디 있어요? 아이폰 찍어내는 공장이 팍스콘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중국이 막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이런 전자제품 기기에 대해서 막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무역을 다시 한번 미국에 팔때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가장 할수 있는 것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파는 것을 수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수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중국이 처음으로 취했던 조치가 뭐였나?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미국에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그 대두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요는 줄었죠. 공급은 그대로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빠지고 있어요. 2018년 돼서 1월 달에 1100달러인데 지금 8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그거예요. 옥수수. 대두 보이시죠? 대두. 대두 가격이 어때요? 지금 여기가 2018년 1월 달, 2월 달 1100달러 정도 되죠. 고가가. 근데 지금 814달러. 약 20에서 2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지금 750원, 800원 한다는 얘기예요. 뭔말 이해되시죠? 그래 상당히 유리한 환경 자체가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긍정적인 영업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일단 샘표가 올라가는 원천적인 이유입니다. 경업주 그런 걸 자시고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선대 회장이 북한과 실향민이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발언들을 5월달에 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일단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한 가지 더 첨부해서 첨언한다면 이 대두를 생산을 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미국이라 했죠.
미국 중에서도 미국이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제 태풍이랍니다. 허리케인이 이렇게. 태풍과 허리케인은 강도가 다릅니다. 허리케인은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제 캐나다 국경이 막혔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동부, 서부 이쪽은 뭐예요? 기술 집약형이죠. 기술. 도시들이 많아요. 큰 도시들이. 자, 그러면 대두는 어디서 생산해내느냐? 중간에 여기는 다 산맥들이 많습니다, 또. 대두는 여기서, 텍사스 이쪽에 생산해요. 남부 쪽에서. 여기 흑인들도 여기에서 출신이네. 노예, 뭐 이런 거. 그럼 결국에 이 남부 출신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위 코어 지지층이 있는 곳이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 집약형, 이쪽 도시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우세했죠. 오바마를 지지했던 쪽이 많았으니까. 대신에 이 위에 또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런 거, 디트로이트라든지 북동부 가니까 노후화된 산업을 경공업, 산업을 중공업 이쪽을 하는 곳이 원래는 오바마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넘어가는 곳이죠. 그 지금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이 자기한테는 핵심 지지층들이에요. 특히 여기 남부가. 여기는 바뀌었기 때문에. 남부는 전통적으로 또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좀 보수적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촌사람이 좀 보수적인 거예요. 이쪽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담당하는 게 이게 대두인데.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본인들이 KOP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벌시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이번 중간선거는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52대 48, 뭐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결판이 납니다. 한쪽으로 탁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대두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샘표가 지금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월요일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또 확인하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